안녕하세요. 저는 자 칠복이 분바입니다. 칠복이 분바인데 이제 방금 이제 가수분이 노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준비된 거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음에 나오실 분이 여기 아라한 공연단의 아라 공주님이 오늘은 특별한 공연을 하신다고 그래서 변검술입니다. 변검술. 이 변검술이라는 것은 중국 전통 무예 공연이에요. 얼굴이 보통 한 6가지에서 24가지까지 얼굴이 순식간에 변하는 그런 중국 변검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끌다 보면 이게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앞에 가수분을 잠깐 카트를 시키고 여러분들 앞에 이 변검술 공연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할게요.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정말 그 조그만 약속은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약속은 진짜 불필요하지 않는 이상 저한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약속은 꼭 지키는 여 아라 공주예요. 박수 한번 주시오. 솔직히 고맙습니다. 성님은 내가 진짜 꼭 2020년도에 큰 복 받으시라고 제가 악수를 청했어요. 예. 정말 이 그 병검의 그 전통 중국의 무술이고, 예. 정말.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벗겨진 얼굴에 또 혹시나 그 실망은 안 하려고 모르겠어라. 예. 나 때문에 했다는 거 아니야? 예. 한 분을 위해서 오늘 약속을 했어, 오빠. 우어미오미 다발 가고 아가씨 하나 놓고 커피나 먹재는 오빠 괜찮았어? 내가 오빠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뭐라도 안 해. 참말로 나만 주란 소리 안 하면 되겠어야. 근데 우리 이게 전통 병검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덥고 커피가 스피커에 감사합니다. 네. 이거 찍기 위해서 우리 감독님이 멀리서 오셨어라. 네.